안녕하십니까. 저 2025년 게리직 보험 일반 고석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되게 많은 거를 자료를 가지고 왔다가 저 가방에 놓고서 그냥 들어왔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편하게 말씀드린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뭐 딱딱하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편하게 하시고 저도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사 소개 다 넣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순서는 보험 일반 기출 문제들에서 특히 올해 이제 시험 많이 바꾼 거 아시죠? 그 어떻게 동향이 바뀌어가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거 제가 되게 강조하는 건데 보험 공부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좀몇 가지를 정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뭐 커리큘럼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Q&A 학습 활동하는 거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목소리 잘안 들리시죠?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있는데 아침에 말을 하도 많이 해서 지금 목이 좀 많이 잠겼어요.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사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별로 관심 없으시죠? 제가 누군지. 예. 이런 사람입니다.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저 유일하게 하나 좀 자랑하는 거 수석입하겠습니다. 요거 하나입니다. 아, 저는 보험 일을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보험회사에서 일을 시작해서 지금 23년째 아직 보험업계에 종사하고 있고요. 지점장도 해보고 법인 대표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아, 못하겠더라고요. 사람도 신경 쓰는 거. 그래서 다 때려치고 회사 누구한테 팔고서 그냥 혼자서 일하는 걸로 해서 지금 아직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넘어간 게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그래요. 보험 일반은 항상 똑같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이론 부분이고요. 10장에 이제 상품 부분이거든요. 상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항상 40%였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누가 물어보신다면 얼마나 나을까요라고 말씀하시면은 또 저는 8문제 언저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항상 40%를 지켜왔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평균이 되게 골고루 나온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이상하게 2022년부터 23년에도 10문제씩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은 4문제, 40% 맞습니다. 근데 특정 분야에서 몰려서 나와요. 골고루 나오는 게 아니라 첫 해는 뭐 어떤 해는 보험 계약국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어떤 해는 생명보험 이론에서 많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통계를 내보다 보니까 비슷하게 나왔네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올해 시험이 20문제로 늘어나면서 바뀐 게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골고루 냈죠. 어디 한 군데 몰리지 않고. 올해 시험 보신 분들 여기 계실 겁니다. 저는 쉽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평이하게 나왔죠. 작년보다 많이 쉽게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 구조 맞춘이라고 한것 같아요. 우리 이제 여기서만 내다가 할게 아니라 일단 다 내볼게. 그 올해 첫 시작이었으니까 그러면은 문제를 큰 데서 낼게 정도라고 좀 감안을 하시면 되세요. 반대로 생각하면 내년에 그럼 어떻게 되겠다?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겠죠. 예, 그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 되게 부담 많으세요. 50%, 책 반이에요, 반. 근데 올해 상품 문제 보시면은요, 이제 저도 이제 단톡방도 있고 해서 이제 글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쓰신 분이 계세요. 설마 이 상품이 나오려고. 가장 쉽고 가장 기출에 많이 나왔던 상품이 나왔거든요, 사실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나왔던 거긴 한데, 내년부터는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지역적으로 들어갈 확률이 커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상품 부담 하나 더 드리면요. 이제 저도 매월 해가지고 매월 우체국 보험 상품 바뀌는 거를 이제 계속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뀌게 되면은 교환이 나오기 먼저 전일에도 강의를 먼저 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체국 시험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우체국 보험은 뭐죠? 서민들한테 보편적인 상품을 제공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체국 보험 자체는 되게 기본에 충실한 상품이에요. 대부분이 다. 암 보험하면 딱 생각나는 거뭐 있으세요? 암진단금, 암수술비, 암 입원비 다죠. 근데 지금 올해 우리 가족 암보험이라는 상품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상품, 작년에 하나로케이 건강중심보험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일단 그 상품부터 복잡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뭔가 민영 보험에서도 판매하는 특약들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네? 라고 생각이 들다가 지금 우리 가족 안보험이 6월 달에 없어졌습니다. 교환이 있었던 상품인데 지금 이게 상품의 이름이 바뀌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상품 제목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 기억이 안 나서 암 상품, 암 사망 상품인데 카트 치료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설계사분들은 아실 거예요. 양성자 치료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런 게 들어와요. 상품에. 그러니까 보편적인 상품에서 민영보험으로 약간 옮겨가는 느낌을 조금 받았거든요. 제가 작년에 똑같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보험상품 부담가치 마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바뀌는 게 똑같으니까. 근데 올해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상품 쪽에서 좀 뭐 상품 전체가 다 바뀌진 않겠죠. 몇몇 상품이 바뀌겠지만 공부하시기 조금 더 어려워지실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해야 될 것 같아요. 특약이 24개인가 26개예요. 바뀐 상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시는데 그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여튼 어쨌든 이제 보험 시험이 첫 번째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나온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반대로 구석구석은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할 말이 많은 게 이 부분이에요. 공부할 때. 이 부분인데 이거 이해하면 암기량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이발? 어이씨, 공무원 공부인데? 이해하신다. 보험은요, 되게 특이한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편, 컴퓨터, 딱 생각하시면 되겠네. 컴퓨터 암기죠. 그 외교, 이상한 말 써 있잖아요. 그것도 외우래잖아. 근데 그것도 활용하래잖아. 어렵죠. 보험은 되게 일반적인 생각에 되게 맞아요, 사실은. 되게 예를 하나 들면 타인의 생명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돈 내는 사람하고 대상자라고 하죠. 내가 죽으면 누가 돈을 가져가 이 대상자 이게 다르거든요. 근데 돈을 내는 사람과 대상자가 다르면 내 목숨 가지고 보험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 동의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겠죠. 내 목숨 가지고 돈 내고 돈 받아가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보험은. 대신에 이제 이해만 하시게 되면 상품까지 연결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그래서 해독이 중요한 게 사실은 보험이 좀 특히 그렇습니다. 보험 해독이 중요한 게 첫 번째 읽을 때랑 두 번째 읽을 때랑 다가오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암기하려고 제일 많이 들었던 말, 단톡방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고 강의 질문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특약에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거든요. 외우실 수 있어요? 저 못 외울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셔서 그래요. 이해만 하시면은요, 특약도 금방 외워집니다. 아, 외우실 필요 없이 넘어가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많이 강조하는데, 저 시험 끝나고도 한 학생이 저한테 보냈어요. 왜 이해하라는지 이제 이해된다고. 이해를 하면은 답이 보이는구나를 알겠다라고 제가 톡을 받은 게 하나 있었는데, 뭐 지금 설명드려도 아마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왜 공부하시면 다 암기라고만 생각하시잖아요. 보험은 그 부분이 많이 빠집니다.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면 암기량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가이드라인 줬다고. 다 낼게. 근데 이번에 다 내다 보니까 처음부터 하니까 좀 쉽게 낼게. 아, 평이하게 낼게. 이제부터 조금씩 어려워질 수 있다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 4번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 시험은요, 교환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절대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시험은 교환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공부하실 때 보면 교환 많이 벗어나서 공부하세요. 연구를 하세요. 공부가 아니라. 제가 이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게리직 시험은요. 예를 들어서 든든한 종신보험.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이 있어요. 너 이거 어떻게 만들고 이 상품 어떻게 만들었어?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연구가 아니에요. 내가 네 개의 선지를 주는데 뭐가 틀려? 이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요. 답만 맞추면 돼요. 답만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을 공부를 하실 때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세요. 교환을 많이 벗어나세요. 왜 궁금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이 궁금증은 풀어야 되지.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요. 교환을 벗어나지 마세요. 대신에 궁금한 점은 분명히 생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보험은. 궁금한 점은 저한테 물어보시라 그래요. 저 단톡방 만들고 나서 단 한 번도 제가 답변을 안 드린 적이 없거든요. 저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답변답니다. 운전하면서 답변 달아요, 진짜로.
그거 해결 안 되시면은 다음 공부가 안 돼요. 공부는 그래요. 내가 머릿속에 의심이 남아 있으면은요, 다음 거 머리 안 들어옵니다. 시험 볼 때 제가 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찍으실 때 확신을 가지고 찍으세요. 그거 애매하게 찍으시고 다음 시험 보시자, 다음 문제 보시잖아요. 문제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얘 남아서. 공부도 마찬가지세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쓸데없다? 쓸데없는 질문은 없지만, 뭐 공부하고 상관, 시험하고 상관없는 질문이다? 답변 다 달아드립니다. 해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갖다가 머리 끙끙 싸매지 마시고, 무조건 교환해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공부 어렵게 하지 않는다. 이거 저 제 자랑점 해도 괜찮을까요? 아, 웃어주세요.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제가 시험 두 달 남기고서 정리집을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그 수강생분들께. 이거 몇 장 될 것 같으세요? 69장. 69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빽빽하게 글이 아니고요. 한 페이지에 박스 두 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몇 문제 나왔을 것 같으세요? 다 나왔어요. 어렵게 하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면은 시험 문제는 나올 때가 아직까지는 정해져 있어요. 시험은 되게 정해져. 예를, 이거, 예를 들어서? 그건 뒤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시험 문제는 되게 아직까지는 그래요. 기출 문제 보시거나 모의고사 어떤 시중에 판매하는 어떤 문제집을 보셔도요. 답이 이거네. 보이실 거예요. 공부 딱 그렇게까지만 하시면 돼요. 더 깊게 안 하셔도 돼요. 이걸 너무 깊게 가시는 거예요. 다들 공부하실 때. 제 문제집이 되게 얇아요. 한 요만해요. 240페이지인가? 근데 그중에서 문제가 80페이지밖에 안 돼요. 해설이 160페이지예요. 와, 이거... 이거 너무 사기, 이거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닌가요? 80페이지면은? 진짜 이만큼이에요. 여기서 몇 문제 나왔을 것 같으세요? 자랑입니다. 자랑이면 다 나와야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상품의 요건이, 그 종류가 6개가 있어요. 시험 문제, 모의고사는, 문제집에는 이것만 냈습니다. 해설집에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것도 나온 거라고 해도 되겠죠. 이거 안 나온 거로 치면은요, 17.4, 20문제 중에서 17.4개 나왔고, 선지 똑같은 거. 이거 포함하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두 문제 있었거든요.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쉽게 하셔도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막, 머리 얽매고, 싸매고, 이게 뭔가 연구하시고, 궁금하신 거는요, 그냥 물어보세요. 제가 해결하면 됩니다. 저 법령 다 뒤져봅니다. 약관 4,000페이지 넘는 거 다 뒤져봅니다. 그건 제가 뒤져보면 되잖아요.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 뒤져보실 거예요? 저 오히려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달아놓고 본인 공부하세요. 답변 제가 달아드리면 되니까. 해결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궁금한 거는. 공부는 최대한 단순하고 교환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보셨던 분들 중에서 혹은 작년에 시험 보셨던 분들 중에서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어렵게 공부를 하지 않았나? 우리 사법고시 보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맞고 틀리고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저 69페이지짜리가 왜 저게 나왔냐면요. 이건 공부할 때 좀 팁일 수도 있는데 공무원이잖아요. 시험 문제 내시는 분들 공무원이시죠. 자, 공무원이 가장 싫어하는 거 뭐죠? 여러분들도 공무원 되실 거잖아요, 내년에. 그럼 뭘 제일 싫어할 것 같으세요? 예, 문제 터지는 거, 민원. 정답. 문제 터지는 거. 그럼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겠어요?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만한 건 안 나와요. 시험 직전에 누가 물어보셨던 건데 납입 면제에 대해서 물어보신 이거 시험 올해 시험 나온 겁니다. 납입 면제. 보험은 어느 요건을 채우면은요 돈을 안 내도 돼요. 정말 좋죠? 근데 그럼 대상자가 뭐가 아파야지 면제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환에 계약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든 약관을 다 찾아봤어요. 모든 약관에 계약자 없습니다. 교환에 뭐가 법령이 뭐 다른 게 있었겠죠? 그럼 이걸 문제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내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제를 냈을 때 야, 약관이 없잖아.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문제가 나왔어요. 뒤에. 뭐 미경과 보험료라든지 그 부분은 명확한 게 있으니까. 이런 거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거 누가 찾냐고요? 제가 다 찾아요.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찾아봅니다. 저 이거. 법령 다 뒤져서 찾아요.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교환에 사실. 근데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수업 시간에 말씀 못 드리겠죠? 안 나옵니다. 오이씨 이상하잖아요. 저는 제가 쓰는 가장 그 표현이 저라면 안 해요예요. 저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혼났는데 저라면 안 해요.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 가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집착해서 얘는 계약자 피보험자인데 얘는 피보험자래. 이거 뭐지? 뭐가 잘못된 거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자르세요, 그냥. 그렇게 공부하셔도 됩니다, 보험은. 이거 별표 다섯 개입니다. 아까 말한 거랑 연결되는 건데, 공부는요, 제가 이거 학원에서 되게 싫어할 텐데, 이거 말해도 될까요? 공부는요, 90%가 본인이에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나머지 10%는요, 옆에서 서포팅을 하는 거고요. 공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깊게 가실 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여기만 가시면 돼요. 라고 하는 건 제가 할 능력이지만, 이 영역은 본인들의 능력이거든요. 저거예요. 단 질문 같은 거 하실 때 아무 때나 하세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질문들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막 일러주는 거, 당연히 처음에 1회도 가실 때요. 올해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보험적 보험 계리사가 됐던 그쪽 일 안 하시는 분들이 1회도 가실 때는요, 뭔 말인지 싶으실 거예요. 한국어예요. 한국어인데 뭔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그런 거 참지 마세요. 다 질문 던지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되고요. 암기하실 게 줄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안 까먹어요. 지금 올해가 시험이 좀 늦어졌다. 7월 20일인데, 작년 기준 봤을 때 6월 3일이었나 그랬는데, 작년에 1년이라고요. 예? 6월 3일 맞죠? 1년이에요. 1년. 1년 동안 암기했던 게 휘발이 안 될까요? 날아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1년 동안 계속 같은 책을 보시면 글자가 안 보입니다. 그냥 그 페이지가 그림으로 들어와요. 내가 잘못 읽었던 것 자체가 그냥 들어와요. 힘들어요, 공부하기. 공부가 제일 쉽대요. 고승덕 변호사분 같은 경우 쉽겠죠, 그 사람이야. 대부분의 사람이 공부를 쉽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체력 소모도 엄청 심하고. 제가 체력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공부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퍼집니다. 여튼 90%가 본인 능력이고요. 10%가 안 내주는 건데 저거거든요. 내가 궁금한 거를 질문하는 사람이 시험 문제 잘 봐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걸 암기하기 위해서 왠지는 알고 싶잖아요. 저도 모르는 거 모른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법을 찾아봐도 안 맞는 게 있어요. 이건 저도 다 어쩔 수 없어요. 법에 잘못된 거 되게 많아요. 잘못된 건 아니고 개정이 안 된 거겠죠. 사실 교환이랑 안 맞는 부분이 생각보다 꽤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모르면 저도 법령 다 말씀드리고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왜 그런지라는 생각, 항상 왜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그럼 회독 속도가 첫 회 때 되게 느리죠. 두 번째 독은 반 이하로 줍니다. 세 번째는 점점 줄어서 나중에 남아요. 진짜 단톡방에서 저희 단톡방 몇백 명 안, 저희 단톡방은 몇백 분 안 계시거든요. 뭐 이제 시험 끝나서 나가신 분들 계신데 딱 보여요, 질문하시는 게. 그분들 시험 다 잘 보셨어요. 개인톡으로 다 연락 받았거든요. 근데 몇 분은 뭐 커트라인 계시고, 보험이 평이했는데 다 맞기는 쉽지 않은 시험이었어요. 그 두 개 정도를 틀리라고 만든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거마저 다 맞으세요, 그분들. 저도 놀랐어요. 그게 저 질문들.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들. 왜? 뭐죠? 계속 질문하세요. 그리고 공부하세요. 제가 답변 달아드리면 끝이에요.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보험은 공부가 됩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험은, 다른 과목은 컴퓨터 같은 건 잘 모르겠는데, 보험은 너무 쉬워도 안 되지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과목도 아니고요. 그렇게 공부하셔도 안 돼요. 그냥 교환을 줬어요. 어떻게, 여기서 넘어가? 아니요, 안 넘어가요. 절대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딱 정해져 있는 단어만 보시면 돼요. 69페이지 중에서요,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정말 이거 뗄까 놓을까 고민하다가 그런 것들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저도 모르게 회색으로 쓴 글씨가 몇 단락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근데 누가 질문을 하신 거예요. 교수님 이거 보지 말라는 거죠? 네.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만큼 보험은 쉽게 가셔도 돼요. 아니, 제가 표현이 잘못됐죠. 그만큼 보험은 부담을 덜 가지고 하셔도 돼요. 올해 기출 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부담 없으셨죠, 보험은. 오히려 화나졌죠. 내가 공부한 시간이 얼만데. 문제를 왜 이렇게 내.
시작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올해 말고 작년 시험 보신 분들도 느끼셨고, 재작년에 보신 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보험은요, 점수를 읽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또 하나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 연장된 말인데, 우리 시험 몇 분이죠? 80분이죠. 마킹 포함해서 80문제 푸셔야 되는 거죠. 자, 제가 되게 강조하는 건데요. 저는 보험을 다 맞으라고 강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게리지기 붙어야 되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보험 다 맞고 나머지 틀면 의미 있나요? 나머지를 다 어쨌든 잘 보셔야 되잖아요. 보험은요, 시험 보실 때 시간을 줄이는 과목이에요. 네 과목을 봤을 때 시간을 뭐 20분, 20분, 20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어려운 문제, 어떤 문제는 어려울 거고 어떤 과목은 또 어려울 거고 쉬울 거고 나올 거란 말입니다. 보험은 그 과목 중에서 시간을 제일 줄여야 되시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과목에 비해서 쉽게 느껴지셔야 되는 게 맞고요, 사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항상 말씀드리는 거. 답만 찾으면 돼요, 우리는. 이게 왜 그런지 이유 필요 없잖아요. 답만 찾으면 되죠. 근데 연구하시는 공부를 안 하셨으면 싶어요. 제 문제집도 그렇고 요약집도 그거예요. 뭐야 이게? 다 나왔다니까요. 그게 의미가 뭐다? 쉽게 하셔라. 연구하지 마셔라. 답만 찾으면 된다. 되게 중요한 단어 같아요. 여기서 뭐 게리직 붙으신 다음에 대학원 박사석사 밟으실 분 안 계시죠? 거기 가시면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제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험 경향은 뻔합니다. 시험 경향이 있는데 80분의 80문항이면요. 두 문항 안, A는 B이고 C는 D다. 이렇게 문제 못 내요. 길잖아요. 기출 문제 보세요. A는 B다. 맞냐? 틀리냐? 이거 물어봐요. 선지들이 다. 그래야지 1분에 한 문제 읽어요. 안 그럴까요? 대부분 다 그랬어요. 100%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9% 다 이런 형식이에요. 문제가 한 줄 안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래야 문제 읽고 선지 4개 읽어도 5줄이 1분이에요. 1분. 두 번째. 요 네 가지인데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 말씀드릴까? 이상하게 판매가 중지된 상품은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이번에 그래서 그 아시는 분들은 저 강의 시간에 그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누가 마지막에 우리 가족 안보험 버려. 그런 분들 계셨고요. 개인연금저축 세제 같은 거 다 버렸어요. 왜 안 나왔습니까? 근데 이거 100%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법령. 법령도 거의 안 나옵니다. 아, 그 법령이라는 게 법이 아니에요. 우체국 교환에 보면은요, 이렇게 박스 쳐가지고 무슨 거 나온 거 있어요. 요 아래 위로 설명 다 돼 있거든요. 여기서 안 내요. 안 나왔어요. 안 내진 않지만, 지금까지는 안 나왔어요. 이거 다 버리시면은요, 책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내용은요, 앞뒤에 있어요. 그걸 편하게 글로 풀어놔요. 이런 거 감안을 하셔도 되세요. 물론 내년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확답은 못 드립니다. 근데 저는, 글쎄요,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내년에 될까? 시작점이 지금 평이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한두 해 안에 막 그렇게 되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뭐 그런 것들 좀 감안하셔서 공부하시면은 보험은 생각보다 되게 부담을 덜 가지시고 공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시간을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과목에 투자하시면 돼요. 제가 극한의 효율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정말 효율적인 거 되게 막 질질 끄는 거 싫어하는데 다 줄이시면은 비율적으로 공부 시간 자체는 보험을 제일 줄이셔도 크게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상품도 나오는 구조는 거의 똑같아요, 지금까지는. 되게 많이 부담돼 가지시는데 제 정리집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거 지금보다 한두 단계 더 지엽적이라도 그거 거기 다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싶다라는 거, 보험은. 특히 상품. 상품 정말 부담 갖지 마세요. 상품도 패턴 있습니다. 문제 맨날 나오는. 제가 우스갯소리를 맨날 하는데, 그 문제 낸 사람들이 그 특약 알까요? 다 외울까요?
뭐 그런 게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사실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험 공부해야 되느냐. 커리큘럼은 일단은 기본 이론 먼저 합니다. 일반 이론서로 하는데 이해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 한번 하시고 나면은 공부하시기 쉬워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집 기출 문제를 할 거고 핵심 이론 그 정리집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원장님하고 얘기 중이어서 올해 배포가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출판을 할지는 좀 고민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집 문제를 풀 거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번 모의고사 엄청 기출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모의고사에서 시험 문제 꽤 많이 나왔습니다. 선제 하나하나 공부하실 때 그거 다 정리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될 거고 우주모 카페 가입돼 있으시죠? 여기 자료 되게 많고 활용할 거 많으시고요. 저 개인적으로 카톡 두 개, 그러니까 단체 오픈톡인데 이런 것도 저도 계속 활용을 하시면은 어떤 교수님들인지 마찬가지일 텐데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저 몸무게 빼고 다 말씀드립니다. 웃으시라니까요. 우리 뭐 우리 싸우는 거 아니시잖아요. 저랑 싸우는 거 아니시잖아요. 편하게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좀 편하게 공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단어가 어려워서 그래요. 쉽게 쉽게 생각하셔도 돼요. 보험이 생소한 거는요, 단어가 어려워요. 회태라는 단어 쓰나요, 요즘에? 이런 단어 요즘 쓰나요? 이거 교환에 있는 단어입니다. 최고하다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아신다고요? 나이가 최소 50대인데. 이런 단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생소해요. 아, 이거 게을르다. 이거 독촉하다.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 내용을 쓰다 보니까 단어가 되게 생소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험료, 보험금도 지금은 모르실 거예요. 그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보험료, 보험금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건 차차차차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아요. 예. 그러겠죠. 근데 그 행정적인 거는 저도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라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수님들은요. 많이 물어보면 더 드려요. 학원에 계시는 모든 교수님들 중에서 여기서 떨어지길 바라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절대 안 계세요. 이건 절대, 이제 절대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절대 안 계세요. 물어보시고, 물어보시고, 달라 하시고. 저 오죽했으면요. 그 강의 자료 있죠. 강의한. 그거 PPT까지 다 올렸어요. 그거 요청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셔야 됩니다. 빨리 나오래요. 시간 됐나 봐요. 그 오픈톡으로 나머지 질문을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농담입니다. 저 그냥 제가 던진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오픈톡도 있고 학원에 문의하셔도 되니까요. 그렇게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수님들 오시더라도 좀 웃으면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